국회 상임위원장 11개를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법부터 상임위에 올리고 다른 쟁점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 7자리도 여당 없이 뽑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 원구성 결과는 용산 눈치를 보는 여당이 초래한 거라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하여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당론 1호 법안인 법사위 소관 최혜병 특검법과 과방위 소관 방송 3법 등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는데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입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사위도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혜병 특검법 심의를 시작합니다. 지시했죠. 즉각 소위를 구성해라.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줘 특검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하며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